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왔습니다. 11월 첫째 주 마포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는 할로윈을 앞두고 인파밀집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홍대 레드로드에 할로윈 대응 합동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AI 인파밀집 분석 시스템과 재난안전 전광판을 활용하는데요. 안전패스를 설치해 보행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망원유수진의 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파크골프는 입문과 접근이 쉬운데요. 이번에 개관한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과 함께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많은 기관과 단체가 실전과 같은 훈련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훈련을 통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하반기 급식기관 개소식이 추가로 개최됐습니다. 경로당, 여성동행센터 등 어르신 복지를 위해 급식기관을 개소했는데요. 확대되는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길 기대합니다. 2024 마포 일자리 박람회와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추진됐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다양한 면접 부스와 체험 부스가 진행됐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인구직에 도움을 얻고 사회적 경제 체험을 해보셨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이 지난 25일에도 계속됐습니다. LED 전자게시대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예정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쾌적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이야기들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위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